안녕하세요. 별이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아마존 다육농원의 예쁜 화분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한창 분갈이를 하시는 유치님들 화분이 많이 필요하시죠? 오늘 좋은 화분, 또 다육이 심기에 적당하고 가격이 아주 착한 아이들 소개해 봐 드리겠습니다. 번호가 차례대로 아니라서 번호를 기억해 주시고, 캡처하시거나 또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88번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멋져요. 자, 한번 보실래요? 다리 포함해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와, 멋집니다. 가격은 만 원이랍니다. 번호는 일단 88번입니다. 88번 만 원이고요.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컵을 넣으면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요. 또 높이를 재볼게요. 높이는 11cm. 외경 길이는 13cm랍니다. 아주 창을 심기에 적당한 사이즈로, 다리랑 정말 안정감이 있죠? 발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어서 안정감이 있으면서 우리가 쓰기에 아주 적당하고 좋은 화분이랍니다. 88번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6번 화분. 6번 화분은 모양이 아주 독특해요. 예쁜 꽃 모양이 새겨져 있고요. 또 색감도 우리 다육맘들이 좋아하실 그러한 색감을 갖고 있네요. 꽃은 또꽃 색깔이 조금 다르네. 꽃 모양은 같습니다. 그리고 또 꽃이 이렇게 생긴 꽃도 있어요. 얘는 뭐를 닮았을까? 이렇게 된 아이도 있고, 여러 종류의 꽃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하시면 캡처하셔가지고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이컵하고 들어가면 종이컵이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종이컵보다, 화분이 조금 더 깊답니다. 이 아이는 6번이고요. 가격은 14,000원이랍니다. 6번이고 14,000원. 그리고 5번 아이는 조금 낮은 화분인데요. 8각?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각이네. 8각 화분이고요. 가격은 15,000원이랍니다. 몇 살이 자, 여기요. 요렇게 생겼답니다. 5번 화분 15,000원이고요. 깊이가 조금 낮아요. 종이컵을 밖에 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종이컵하고 키를 비교하시면 잘 가늠이 되겠죠. 그리고 안에 넓이는 굉장히 넓어요. 제가 자로 한번 재 보겠습니다. 외경은 14cm. 굉장히 넓죠? 5번 화분이고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8번 화분. 8번 화분은 8,000원이랍니다. 색감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색감, 또 이렇게 생긴 색감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색감도 있네. 이렇게 생긴 색감도 있답니다. 8번 화분 8,000원이랍니다. 번호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요번에는 롱화분인데 33번. 그러니까 번호 순서대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영상에 나오는 번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롱화분이라서
종이컵과 비교하면 이렇게 많이 깊어요.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심어주면 정말 좋겠네. 33번이고요.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내경은 종이컵하고 똑같네. 이렇게 종이컵 크기하고 똑같은 화분. 6,000원이랍니다. 33번 6,000원이고요. 또 이렇게 색깔이 짙은 아이. 짙은 아이는 2번 화분이고 7,000원이랍니다. 모양은 거의 한 가지 톤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종이컵이 들어가면 종이컵보다 조금 깊이가 낮아요. 그리고 다리를 포함해서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종이컵보다는 훨씬 높답니다. 2번이고요.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3번 화분. 3번 화분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흰색 바탕 색깔, 또 연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네. 이렇게 예쁜 색깔, 무지갯빛 비슷한 이런 색깔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3번이고요. 6,000원이랍니다. 종이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실까요? 종이컵하고 종이컵이 조금 깊이가 종이컵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다리를 포함한 것은 종이컵하고 똑같습니다. 3번 화분이고요.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66번 화분. 66번 화분은 6,000원이랍니다. 얘는 목대가 있어요.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심으면 좋겠고, 롱화분이랍니다. 종이컵을 넣으면 종이컵이 쏙 들어가요. 종이컵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요. 바깥에 종이컵을 놔보면 이렇게 종이컵보다 다리를 포함하면 훨씬 깊이가 있는 화분이랍니다. 66번 화분이고요. 6,000원이랍니다. 색감은 아주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벽돌색, 또 이거는 무슨 색이라 해야 할까요? 요 색. 그 다음에 얘는 연두라 해야 될까? 이런 색깔. 여러 가지 색감이 있으니까 골라서 마음에 드신 걸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소화분, 작은 아이. 색감은 정말 여러 가지 있네. 분홍, 보라, 노랑, 또 요런 색깔. 보라가 있는 색깔, 분홍도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 모양 해서 6번입니다. 얘는 작은 화분이라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얘는 3,000원. 16번이네. 난데없이 16번이 툭 튀어나온다. 그죠? 16번 화분. 얘는 작아요. 얘도 6번 화분이랑 크기가 비슷해요. 그런데 6번보다는 약간 깊이가 종이컵하고 똑같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16번 아이는 3,000원. 그리고 11번 아이. 11번 아이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네. 가격표가 없어서 그냥 11번입니다. 사각 화분. 그리고 4번 화분. 4번 화분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잘 보이시죠? 수풀에 왔는 것 같은 느낌이다.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있는 것 같은 화분. 4번이고요. 7,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예쁘죠? 모양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종이컵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종이컵이 쏙 들어가고 종이컵보다는 외경이 훨씬 높답니다. 넓어요. 넓어. 높은 게 아니고 넓답니다. 그리고 높이는 종이컵하고 비교했을 때 발을 포함해서 종이컵보다 더 높아요. 4번 화분이고요.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17번 화분인데 8,000원이랍니다. 색감은 초록하고 또 그런 색깔 이렇게 되어 있는 색깔이네요. 예뻐요. 이 화분은 얼마일까요? 8,000원인데요. 종이컵을 넣어가지고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종이컵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높이는 발을 포함하니까 종이컵보다 훨씬 높으네. 얘는 17번 화분 8,000원이랍니다. 아, 참 신기하다. 번호가 그냥 왔다 갔다. 번호는 지 맘대로네. 어떡하지? 아이고, 이것도 재미로 봐주세요. 사과 화분이고요. 높이가 아주 높아요. 목대가 있는 아이들, 좀 큰 아이들 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종이컵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종이컵보다 많이 높답니다. 종이컵 두 개는 되겠네. 그리고 종이컵을 한번 넣어 볼게요. 어메야, 완전히 속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으려 하네. 종이컵이 들어가니까 쏙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이 아이는 위에 외경이 12cm랍니다. 많이 넓죠? 12cm고 깊이는 14cm. 아, 중형 화분이네요. 그죠? 요런 아이가 있고요. 또 이런 아이도 있네. 이런 아이도 있네. 8번입니다. 와, 얘 참 예쁘다. 8번이고요.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앞이 입구가 이렇게 옆으로 조금 이렇게 퍼져나간 그런 모양이네요. 자, 외경을 한번 재볼게요. 외경은 16cm. 높이는 9cm랍니다. 창을 심기에 아주 넉넉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종이컵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아이 8번 화분 10,000원이랍니다. 6번 화분 2,000원짜리 화분은 인기가 정말 좋네요. 어떤 유치님들은 오셔갖고 똑같은 화분 컬러별로 10개를 가져가시네요. 빨리 주문하세요. 인기 좋은 화분은 금방 없어진답니다. 예쁜 화분 색감이 아주 여러가지라서 잘 진열하기에 너무나 좋은 화분이네요.